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회막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던 그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장막 하나를 늘 쳤거든요. 그리고 그 장막 이름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회막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The Tent of a Meeting, 그 장소의 회막, 천막, 또 텐트, 또 텐트 오브 미팅, 그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죠. 이 만남의 장막은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런 그 텐트하고는 조금 구별을 시켰습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을 만날 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막을 친 장소는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런 집 중에 하나가 아니라 조금 구별된 곳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가 이 장막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모세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모세가 만남의 장소로 나갈 때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자기들의 그 천막 앞에 서서 모세가 장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구름 기둥이 그 장막 위에 서게 됐을 때 백성들은 일제히 경배를 함으로써 예를 표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모세에게 기대를 항상 크게 걸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과 모세가 좋은 만남을 가짐으로써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는 일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앞장에서는 백성들이 아론을 앞세워서 금으로 송아지 신을 만들어 제사했던 끔찍한 죄를 지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백성들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스스로 신을 하나 만들어서 아론을 앞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중재 기도는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멸망받을 백성들을 건져내는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가 없었다면, 만남이 없었다면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문으로 나아갈 때 일제히 그들이 일어나서 모세가 들어가는 그 만남의 장소를 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드리는 모세의 기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총이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백성들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진을 옮겨 다시 칠 때마다 항상 모세는 습관적으로 항상 장막을 따로 하나 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회막문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이 점을 같이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모세는 항상, 우리말 번역에 항상 장막을 진 밖에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백성들이 옮겨서 진을 옮겨질 때마다 모세는 습관적으로 따로 한 장막을 쳤다는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이 회막문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회막문에 들었을 때마다 백성들이 문 밖에 서서 아주 환호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구름기둥에 그 위에 딱 세워지게 되면 그들을 앞에 그 모두는 경배를 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를 백성들이 일제히 주목을 한 것입니다. 비록 모세 혼자 이 장막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모세 개인이 아니라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까지 대화를 하는 그런 만남이었죠. 모세가 이곳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겠습니까? 광야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고충들을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을 말하였을 것이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보호를, 인도하심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본장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33장 13절 이하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참 아름다운 기도잖아요.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답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백성 함께 가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너로 편하게 하리라.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 험난하고 위험한 광야길을 행할 때 백성들만 홀로 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모세는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은 요청이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그 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마음에 걸린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동행하지 아니하신다면 누가 그 백성의 안전을 책임을 지겠습니까? 모세 못합니다. 누가 그 백성을 이방인들의 공격에서 막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제일 관심이 집중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모세에게 약속하시죠.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이 약속의 한마디는 천금보다 소중함이 있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수많은 송아지와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함과 안전함이 이 약속에 있었던 것이었죠. 이런 약속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남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더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실 뿐 아니라 백성들을 하여금 편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고생스럽게 광야길을 가야 될 백성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광야가 얼마나 길 자체가 자 모래길, 자갈길, 산, 언덕, 때로는 뭐 계곡 이걸 다 거쳐가야 되는데 그중에 노약자도 있었고 어린이도 있었고 물론 청도 있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그 광야길을 헤맬 때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약속하시기를 편하게 가게 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편하게 갈 수 있게 할까요? 자, 우선 광야길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는 먹는 문제 아니겠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먹을 양식이 있었나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사과나무 하나 심을 수 있습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배고픔을 안고 40년 동안 헤맨다고 하면 고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편하게 하겠다. 그 말은 배가 고프지 않도록 하겠다. 대책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대책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무역을 해서 곡식을 뭐 지중해 통해서 가져올 수도 없고 저 바벨론에서 가져올 수도 없고 애굽에서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편하게 가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만나잖아요. 맛이 좋잖아요. 우선 음식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꿀을 섞은 과자 맛이었더라. 만나 맛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만나 속에는 입에만 맛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각종 영양소를 집게로 주신 종합 바이타민 같은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먹기만 하면 병이 안 걸립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새 힘이 납니다. 이거를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뿐인가요? 저녁에는 뭐 주셨죠? 메추라기. 한국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제대로 보면 새를 잡습니다. 참새도 잡고요. 꿩도 잡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요리를 해서 뭐 꿩고기도 팔고 뭐 참새구이도 맛이 있는 메추라기가 맛있는 아주 풍부한 영양이 있는 그런 고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광야길 다닐 동안 고생하지 않도록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푸근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민 왔습니다. 근데 당장 제일 큰 문제 의식주잖아요. 뭘 먹고 사느냐? 이게 해결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자, 좋은 직장을 가지든가 좋은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많은 돈이 있어가지고 먹을 걱정이 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마음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편하게 주겠다. 그 중에 하나가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뭔가요? 의식. 자, 옷이잖아요. 입는 거. 그러면 요즘 같으면 옷이 많잖아요. 뭐 그렇지만 옛날에 옷이 뭐 있었겠어요? 방지기계가 있었나요? 뭐 전문 뭐 옷을 만드는 뭐 테일러가 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옷을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나요? 그 수입도 안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요즘도 그 옷을 보니까 어떤 옷은 아주 특수 옷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추운 겨울 방한복도 있고요. 그 다음은 또 운동할 때 땀을 잘 흡수하는 옷도 있고 또 비가 올 때 방수해주는 옷도 있고 여러 가지 옷들이 나오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옷은요,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추위도 견뎌내는 옷이고 또 더위도 견뎌내는 옷이고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40년 동안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신명기 8장 4절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기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입혀주신 옷은요, 40년을 입었는데 옷이 찢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낡아서 입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수 처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옷 걱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뿐인가요? 또 어떤 것에 불편을 줄 수 있죠? 신발이잖아요. 제일 이 발이 편하지 못하면요, 이거 아시잖아요, 걷기 힘들고 얼마나 몸이 불편할 때인데 이 백성들이 신은 신발은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자갈길을 가도 모래길을 가도 뭐 계곡을 건너가도 언덕을 넘어가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식주 문제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잖아요. 서리를 맞아도 괜찮고 그 옷이 특수 옷이에요. 뭐 햇빛이 비춰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도 막아주고 특수 옷을 하나님은 이미 그 옛날에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삽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했지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왜 먹을 걸 걱정하시나요? 입을 걸 왜 걱정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주의 약속 믿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믿음 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로 굶게 하지 않는다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이 21세기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개인의 이 회막문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장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진중에 있어서 안 됩니다. 왜? 그건 너무 시끄러워요. 아이들이 뛰놀고 사람들이 시끄럽고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 어느 곳이죠? 기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대면의 시간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런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밤중이 될 수도 있고 골방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한 모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부엌의 한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회막문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들어간 그 회막문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모세가 들어갔을 때 하늘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촥 그 위에 선 겁니다. 이걸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 걸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신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을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는 장엄한 광경이 있잖아요. 이 구름 기둥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그들을 앞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었어요. 이 구름 기둥은 백성들의 앞에서 인도자 역할, 가이드 역할을 한 것이었죠. 광활한 광야에 길이 나 있는가? 길이 닦여진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정체 없는 지금 광야 여정인데 구름 기둥 앞에서 착 인도하시니까요.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주님 인도해 주신 방법이었어요. 만일에 이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우왕좌왕이죠. 자,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잘못 들었다가 아이고 길이 아니다 이 절벽이다 우리 돌아가자 하면 노약자 어린아이들 전부 데리고 또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 갈 길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은 이런 위험을 막아주고 백성들이 나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 기둥은요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시원한 에어컨디션 역할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착 막아서 그 광야의 그 사막의 열사를 막아주므로 열사병도 막아주고 목마름도 막아주고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 그걸 보잖아요.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전 특이한 백성이다.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이걸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 기둥이 지금은 모세가 만나고 있는 회막문 위에 착 거기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대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 앞에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구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하셨죠? 구름 타고, 그렇죠? 그런데 올라가셨다.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나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잖아요. 밑에서 봐도 아름답지만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보십시오. 햇빛을 받은 구름의 그 형형 모양들 또 색깔, 참 구름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그 구름 밑에서 보이는 저 바다 또 산 혹은 도시들 볼 때마다 참 멋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먹장구름 그 무섭잖아요. 그 구름의 그 아주 두려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경외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또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구름 기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 그 보지를 못해요. 사마리아 북쪽 19킬로쯤에 도단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캐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람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공격을 하려고 계획을 딱 세워서 공격을 할 때마다 먼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딱 진을 치고 막았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람 군부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중에 첩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엘리사는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공격을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그로 하여금 알게 해서 유대 군인들이 그들을 막아내도록 한다는 그 첩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단성을 공격해서 저 엘리사를 먼저 잡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밤중에 도단성을 완전히 이급상급으로 아람 군대에 포위를 해버렸어요. 이런 새벽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서 우연히 밖을 보았더니, 성 밖을 보았더니 자기 성을 지금 적군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공격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환이 기급을 하고 달려와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밖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완전 포위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전혀 얼굴에 두려운 빛이 없었어요. 하나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조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뜨게 했는데 사환이 눈을 밝게 뜨고 다시 보았더니 놀란 광경이 벌어집니다. 앞에는 못 봤거든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했을 때 놀랍게도 적군이 자기들을 둘러친 그 도단성을 다시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아시고 지금 아람 군인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도단성 바깥에 즉 적군 맞은편에다가 하나님의 지금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들이 완전 무장을 해서 딱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때 기아스는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못 보는 게 많아요. 우리 생각에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첫째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천국이 안 보입니다. 세상밖에 안 보여요. 지옥이 안 보입니다. 사탄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보여, 이게 전부로 착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은 극히 한 적은 부분에 불과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천사들의 존재, 한 천국의 존재, 영물의 존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에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현상 앞에 두려워 떨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기 때문에
이런 자들 오히려 그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이렇게 말했죠. 사원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이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 군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이런 눈을 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의 존재도 모르고 하시는 일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같은 위대한 사역을 성도들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지난 목회를 이제 뒤를 돌아보면 좀 길었잖아요. 제가 첫 설교를 한 것이 아직 기억나면 1968년 8월 7일 수요일이었어요. 어느 교회 초청을 받고 제가 가는데 얼마나 마음 기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놀랍게도 거의 주일마다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거의 47년 동안 설교를 해왔으니 얼마나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설교한다고 다 잘 받아들이나요? 그게 뭐 때로는 거부도 하고 목회 현장이 얼마나 이 치열한 싸움터잖아요. 얼마나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랬고 유럽에서도 그랬고 여기 유진수도 그랬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불기둥이었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성도의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문에 들어서는 순간 구름 기둥으로 찾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온갖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회막문은 말 그대로 만남의 장소,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회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임재하심을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만 본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이 광경을 보고 백성들은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면요, 불신자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그 보는 시기가 좀 늦을 수 있지만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부평에서 개척을 할 때 그 주민들이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못 들어오게 막아서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 다음은 그 줄다리기. 얼마나 조직적인지 사람들이 구청에 처음에 가서 막 이제 아주 잘못된 복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밤중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떠들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지역을 주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와서 저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은 또 동사무소에 갔죠. 동사무소 구청, 그 다음은 경찰서 가가지고는 또 막 그 이제 온갖 그 거짓된 말로. 그래서 저한테 소환장이 왔더라고요. 출두하시오. 주민들이 이런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갔죠. 이제 양쪽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멱살을 잡고 뭐 죽이겠다고 협박도 하고. 그런데 그게 1970년대 중반이었어요. 지금 그곳이 다 개발되고 그 아파트 가장 좋은 요지에다가 제가 개척한 그 교회가 이번에 멋지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감개무량했어요.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도 그 피파가던 그 지역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구나. 이 부평역 바로, 그러니까
구청 바로 앞입니다. 지금 새로 그쪽 옮겨 갔거든요, 구청이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름 기둥 같은 역사를 베풀고 계신다. 우리 각자에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회막의 문이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세상과는 좀 떨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수단 음성을 듣는 곳이 되어서 안 됩니다. 조용히 찾아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기도하실 때 그 무리들을 다 두시고 혼자 산에도 가시고 바닷가도 가시고 혼자서 저 호수 건너편에도 가시고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도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이런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막문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했죠? 아주 멋진 표현 11절 보시면요, 보세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치 친구 간에 정당한 이야기를 주고받듯이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얼마나 멋진 교제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해본 적이 계시나요?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정하신 분이십니다.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구를 갖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울 때 친구란, 진정한 친구란 말이죠. A friend indee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내가 필요할 때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버리지 않는 친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친구들은 좀 달라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 많잖아요. 찾아도 오고 문안도 하고 요즘 같으면 뭐 카톡도 보내고. 내가 점점 어려워지면 재산도 떠나고 병도 들고 다 나를 떠나면 친구들도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세상의 매정한 인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병들어 힘들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극도로 어려움에 빠질 때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 친구간에 이야기하듯이 대화를 했다. 그때 참 어려울 때잖아요. 모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마저도 모세를 등을 진 적도 있었고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고 얼마나 반역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항상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친구 어디 있나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로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젖먹이는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잊겠어요? 제가 그 인천에 교회를 심호할 때 바로 그 큰 대로변에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맞은편 시장이 있었고. 그런데 하루는 웅성웅성 그 주민들이 들어보았더니 젊은 어머니가 차에 받쳐서 정말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 어머니 어떤 어머니였는가? 지금 아이를 잠시 눕혀놓고 우유를 사러 가서 막 급하니까 빨리 가서 아기를 젖먹여야 되겠다, 우유를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건너오는데 차가 드립 갔다 받은 거예요. 어머니 마음속에는 차도 안, 아기만 보였던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머니는 젖먹이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걸 믿는 자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고 하셨지.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를 보게 됩니다. 결코 그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설령 품에 안은 젖먹이를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잊어버리거나 버리는 경우가 없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남긴 약속의 말씀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입니다. 우리 해망 주님을 만난 이 문은 항상 오픈되어 있어, 열려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열어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항상 열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갑게 웰컴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운명하실 때 몇 가지 특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무덤 문이 열렸잖아요. 부활을 보여주잖아요. 또 뭐 천둥도 나고 햇빛도 가려졌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회막이 안에 있었어요. 천막이. 그런데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전까지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주 엄숙한 장소고 그게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못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 위험 때문에. 단 1년에 하루 7월 12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만이 옷을 갖추어 입고 몸을 씻고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만 그때만 허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가로막혀 있던 담장 같은 그 두터운 휘장이 찢어져서 오픈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뭔가요?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시온소라고 하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문이 되십니다. 이 회막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회막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만남을 가질 때 구름기둥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신 그리스도의 우정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